반갑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으네요. 아까 기도해 주신 기도 같이 이 찢어진 이 땅에 분열되고 서로들 싸우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원하는 것이 평안인 것 같아요. 참 제일 원하는 것이 평안인데 그 평안이 어떻게 보면 제일 얻기가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그 평안을 뺏어가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뭐 마음이 평안하려면은 삶도 평안해져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죠. 장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고 또 소외감도 있고 또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애들 뭐 수능 시험 보는데도 또 불안하고 보고 난 뒤에 성적 받고 난 뒤에는 더 불안하고. 제가 얼마 전에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당신 애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글쎄, 그거는 별로 수고가 아니야. 당신 엄마는 당신을 27년을 키웠지만 나는 당신을 45년 동안 지금 키우고 있는데 그게 더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애들 키워야죠. 그리고 거기 큰 애들 결혼한 분은 큰 애 또 있잖아요. 그 애 키우는 건 또 더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있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크리스마스 때 오셨죠. 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위로받는지 몰라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제자들의 상황은 우리보다 너무나 더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의 불안한 것은요, 애들 때문에 뭐 이런 불안이지만 제자들은요 그때 가진 걸 모두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만 쫓아갔어요. 뭐 처음에 쫓아갔을 때 생각이 잘 됐든 잘못됐든 하여튼 가진 거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데 아 이분이 점점 말씀하시는 게 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만 붙잡고 쫓아갔는데 그래서 이분이 점점 나는 이제 죽게 되겠다.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 내가 가는 곳은 네가 올 수 없다. 뭐 이런 말씀하시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그 불안한 것은 우리가 불안한 것하고 굉장히 틀릴 거예요. 모든 걸 바쳤는데 그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대책 없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리고 지금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 날 따라올 수 있을 거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을 이별하는 그 슬픔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이분이 떠나가면 누가 자기네를 돌볼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또 부딪혔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염려로 가득 찼어요. 그 가득 찬 상황은요 지금 우리 상황보다 더 심할 거예요.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쫓아갔는데 만약 그게 잘못됐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거하고 비슷할지 몰라요. 사실 많은 엄마들이 요새 우상이 누구죠? 애들이죠. 애들 때문에 모든 걸 참고 지냈어요. 뭐 남편의 핍박도 참고 지내고요. 다 그렇게 지냈는데 걔가 수능시험 전날 연속극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그 나라와 그 일을 어떻게 구하시겠어요? 걔한테. 사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거예요. 네? 우리 성령 집회 막 맞춰서 정말 은혜롭게 집에 들어가서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수능시험 앞에 놓은 애가 연속극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멍하니 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어떻게 구하겠냐는 거죠. 네. 어떻게 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따르라. 계속 말씀하세요. 14장 보면요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하게 할 것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다 좋은데 아버지께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가면요 또 더 큰 걸 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약속하시죠. 여러분들 믿으세요? 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네, 여러분들 구했는데 이루어졌나요? 애들 다 좋은 대학 가고 다 그랬나요? 네. 근데 누구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보면요
그것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보다 더 큰 거 줬으면 좋겠는데, 한 달 먹을 양식 줬으면 좋겠고요, 1년 먹을 양식 줬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1000년 먹을 양식 가졌는데, 1000년, 집사님도 한, 어떠세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 바로 맨 앞에 앉으시면 죄송합니다. 1년에 1억 정도 생활비 주시면 충분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1000억이면 몇 년 살 건가요? 네? 1000년이요. 근데 요새 신문에 보면은, 뭐, 몇 조, 그러니까 뭐, 만년 살 거 있는 사람이 2만 년 더 살려고 또 고소하고 뭐, 다 그런 걸 우린 다 봅니다. 네, 그런 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씩이나 14절 보면,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하기가 쉬울까요? 힘들까요? 주님께서 자꾸만 얘기하는 건 다 힘든 거예요. 내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들 계명 지키세요? 여러분들 계명 모르시는 분 있어요? 혹시 나는 계명을 몰라서 수요 여성 예배에 나와서 그 계명을 더 알고 싶어서 왔다, 나는 원수 사랑하는 얘기를 전혀 몰라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는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정말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세요. 나한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 재미나는 말씀을 쓰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그러세요. 간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이 이러고 훌쩍 떠나면 우리는 누구 믿고 살고 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가지만, 내가 너에게 가긴 가지만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평안은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샬롬이에요. 샬롬. 그 샬롬은요, 그 헬라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히브리 사람 아닌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아무 문제도 없고 전쟁도 없고 편안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없으면 참 좋은 거예요. 그것만 있어도 참 좋은 거죠. 아무 문제 있어도 여러분들 참 좋겠죠. 애들 문제만 없어도요. 저는 올해 여름에 오래간만에 애들을 데리고 손주들을 데리고 애들 다 데리고 강릉을 한번 갔어요. 정말 한 3, 40년 만에 강릉하고 설악산 갔다가 제가 놀랐어요. 한 30년 전 설악산하고 너무 틀려졌어요. 너무. 그때는 오솔길로 막 그냥 가는데 이제는 고속도로로 다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손녀들은 뭐 국민학교 4학년, 3학년인데 그 둘째가 난 애는 5살, 4살에 남자예요. 또 위는 여자고 밑에 남자예요. 남자의 둘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2인분 하는 게 아니라 10인분 하잖아요. 그래서 이틀째, 그때 메르스 한참 있을 텐데 이틀째 되는 날 이머전시 병원에 강릉에 갔어요. 한 녀석이 뒤로 넘어져가지고요, 네, 의자에 앉았다가, 요 동그란 의자에 앉았다가 막 이러다가 콘크리트에 그냥 머리를 쳐가지고 갑자기 여기가 막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양인가 거기에 이머전시 병원에 들어갔는데 한 시간 만에 MRI까지 다 찍고 끝났어요. 왜 그러냐, 메르스 때문에 환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뇌도 괜찮다고 그래서 안심을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둘째 애가 팔을 또 뽑아뛰어가지고 이모전시를 3박 4일 하는 동안에 두 번씩 이모전시를 갔다 옵니다. 네. 그러니까 무사하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평안인지 몰라요. 무사하다는 것만 해도. 그 손녀들 데리고 다닐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손자들 데리고 가니까 참 그 참 평안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태평성세. 그것만 해도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로 샬롬은 그런 소극적인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좀 더 적극적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하나님하고의 깊은 만남으로 오는 축복이에요. 참 멋있죠?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오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이 그냥 뭐 평안하다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고 가노라. 여러분들 그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네, 받고 싶으세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을 주고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요 누구의 평안이에요? 주님의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은 놀라운 평안이에요. 주님은 원래 평강의 왕이시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12월달 정말 한 아기가 낳죠. 크리스마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 아기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사랑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아기는 뭐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냐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어요. 평강의 왕. 그 평강의 왕이 오셔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뭐를 주세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오셔서 그 평강은 주님이 갖고 계시던 평강이에요. 그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정말 세상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래요.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도 가졌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썽 펴도 남편이 좀 말썽을 펴도 문제가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누가 조금만 흔들어도 평안이 어떻게 돼요? 스르르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나요? 네, 김 집사가 좀 정말 조금만 긁는 말만 해도 평안은 벌써 절로 가버리고 뭐만 남아요? 네,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너 그랬지.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전부 다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불안해서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첫 번째 나타나시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는데 그때 나타나셔서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리고 두 번째 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의심 많은 도마가 그때 마침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또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진정한 축복은 뭘까요? 진정한 축복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라면 아 너희들 내 제자들인데 걱정하지 마. 내가 로마 다 없애버리고 너희들한테 환난 전혀 없을 거야. 너희들 그렇게 3년 동안 나 쫓아다니면서 고생한 것만 해도 억울한데 앞으로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은 앞으로 돈 잘 벌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애들도 좋은 학교 들어가고 빵빵한 직업 갖고 죽을 때 곱게 죽을 거야. 그러셨나요? 근데 주신 것은 뭐냐?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평강인데 우리는 평강보다 뭘 원하나요? 좀 더 잘 살기를 원하고 애들 잘 되기를 원하고 또 모든 게 잘 되기만 원할지 몰라요. 잘 되기만. 근데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적이 돼서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 여러분들 정말 이렇다면 제자들 되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아, 솔직히 얘기하세요. 우리 전부 다 이름 질 때 뭐 존, 피터 뭐 다 뭐 그렇게 짓는데 정말 그렇게 애들 되고 싶으세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아니에요. 그래요. 뭐냐? 그 영광만 우리는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안 보는 거죠.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했던 것들은요 다 일시적인 거예요. 아, 그건 다 있다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진정한 축복은 평강이에요. 편안이에요.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불안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또 정말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과 관계없는 평강을 주시죠. 주님 주시는 이 축복, 평강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참 재밌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틀리되는 거예요. 틀리되는 거예요. 그 평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근본적인 평안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그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평강과 근본적으로 틀리죠.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근본적으로 틀려요. 평강, 평안, 평화 어떤 의미에서 다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세상의 평안이란 일시적인 평안이에요.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 뭐 정말 참 든든해 보이죠. 예전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믿을 것은 뭐밖에 없다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솔직히 얘기하세요.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고 그러죠. 네, 정말 그런가요? 보면 돈 뭐 몇천억 번 사람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가지고 혼자 도망가다 그냥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돈은 하루아침에 있다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그래요. 있다가도 없어져요. 일시적인 평안이에요. 믿을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거는 기분 좋으면 생겼다가 기분, 뭐 여러분들 그런 쪽 많잖아요. 남편 사랑해서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다가 또 남편이 말썽 피면 얼마나 또 미워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우리 마음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환경에 따라 변하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8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피상적으로 고쳐주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말하나 평안이 없다. 그렇게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요, 그 선생님께서 애들에게 그랬어요. 야, 니들 평안, 평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애들이 그림을 열심히 그렸어요. 두 장을 뽑아서 우수작으로 두 장을 뽑았습니다. 한 그림은 뭐냐면요,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는데 시내가에서 초가집이 있는데 그 앞에 햇볕, 따뜻한 그 햇볕을 받으면서 삽살개가 졸고 있는 그림이에요. 보기만 해도 아주 평화스러워요. 근데 두 번째 그림, 우수작으로 뽑힌 두 번째 그림은 참 재밌어요. 막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절벽이에요. 그 틈바구니가 있는데 틈바구니에 있는 새가 새끼를 품고 있어요. 그 새끼가 아주 편안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그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폭풍우 속에서 누리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폭풍이 몰아쳐요. 여러분들 세상 근심 걱정 없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어떤 분은 근심 걱정이 없어서 걱정하시대요. 또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러고 불안해해요. 아무 일이 안 생기면요 불안해하죠. 폭풍우 속의 평안, 험한 생활 가운데, 세상 가운데도 누리는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지 않아, 만사형통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만약 어떤 분이 여러분들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예수님 말씀하고 틀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그래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래. 전 처음에 이거 들으면서 좀 기분이 좀 좋지 않았어요. 좀 믿었으면은 그런 걸 싹 안 당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요,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이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너희가 환란을 당하지만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평안 가운데 그 환란을 이길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다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다면 주님이 세상을 이겼듯이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저는 시편 23편을 참 좋아해요. 제가 힘들 때 시편 23편을 암송을 해요. 로마서 8장 28절 하라고
28절하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폭풍이 치는 벼랑 위에 어미새죠. 어미새가 안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고백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삶이 시편 23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뜻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과 하나 될 때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바로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맡길 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내 의지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짐을 져주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평화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과 함께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짐을 함께 지고 나가시죠. 이게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참 우리 말하긴 참 좋아요.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의 3요소가 있는데 믿으려면 첫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을 대상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모르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는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동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트러스트. 트러스트는 뭐냐?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한테 가리킵니다. 애들한테 뭐라고 가리킨데 애들이 엄마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동의는 해요. 맞다고. 그건 맞아요. 근데 안 들어요. 그건 신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 믿음의 3요소 중에서 첫째 알아야 하고 두 번째 동의하는 것까지는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걸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동의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귀신이죠. 귀신은 귀신같이 알았어요. 열두 제자보다 먼저 알았어요. 열두 제자는 나중에 알았어요. 한참 가서 귀신은 귀신같이 알았어요. 믿음의 3요소 중에 귀신이 두 가지를 알았죠. 그런데 귀신은 뭘 안 했어요? 신뢰를 안 했어요. 자기의 삶을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면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누구 믿음하고 비슷해요? 귀신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시어머니를 미워한다면 여러분 믿음은 뭐 무슨 믿음이에요? 귀신 믿음이에요. 귀신 믿음. 너무 적나라한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성이라는 것이 뭐냐? 점점 우리 안에 귀신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신뢰하자, 뭐 사랑한다 참 쉽지만 이게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삶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동행한다는 게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강이고 그게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만 자유케 한다는 것은 뭐냐?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삶으로 알지를 못하고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자유케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놀라운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거 우리 찬양 많이 하죠. 그리하면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무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평안이라는 것은 그가 계속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오셨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저절로 생겨지는 결과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면은 우리는 평안을 얻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무슨 뭘 의미하냐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평안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거기까지도 참 편해요 말하기가.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졌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성육신 됐을 때 삶 가운데 녹아져 나왔을 때 우리가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확신을 갖고 평안을 누렸을 때 명절에 정말 참 힘들어서 시댁에 가가지고 반찬을 해갖고 갔는데 시어머니가 반찬 투정을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뭐 간도 넌 아직도 간도 못 맞히냐.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랬더니 거기까지는 잘 참았어요. 제가 솜씨가 없어요 어머님. 시누이가 옆에 있다가 그래 언니는 10년 됐는데도 아직 정말 어떻게 그것도 아직 못 맞춰. 그것도 어떻게 참았어요. 말씀 붙잡고. 그랬더니 아, 남편이 있다가 사실 나도 먹기가 참 힘들었어. 그럴 때 여러분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이런 게 여러분의 평안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네, 평안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얘기할 땐 참 좋지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 엄청난 것을 뜻해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이 때면 우리는 평안을 누려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48장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내 명령에 귀를 기울였다면 정말 그대로 산다면은 너는 강물처럼 평화롭고 그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십자가 지는 길이죠.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해도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골리앗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가는 사람이에요. 트러스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 말씀대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당당히 나가는 사람이에요. 나가는 사람. 저는 요새 이제 저는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아들 둘째 아들이 그 아들만 둘 있는 아들이 며칠 얼마 전에 실직을 당했어요. 해고를 당한 거죠. 여러분 남편이 해고 당하면 어때요? 아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둘씩 있는데 그리고 그 막내 아들은요 어른 먹는 것보다 더 먹어요. 네. 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뭐 개발부서를 맡았는데 그 우리나라의 개발부서를 다 없애기로 본사에서 결정났어요. 여기는 업체 있는데 개발부서가 인도에도 있고 다 있는데 개발부서 맡은 총책임자인데 그만둬야죠. 그렇죠? 먼저 다 정리하고 다 그만두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걔는 대학 들어갈 때도 찬양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음대하고 자기 하는 전공 과목 두 개 있는 학교를 택해서 갔어요. 그래서 부전공을 한 게 아니라 전공을 둘 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공을 해야지만 음대 교수가 가르친대요. 부전공을 하면 그 조교수가 가르친대요. 그래서 한 1년 부전공이 아니라 전공을 두 개 하다가 교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자기가 부전공으로 돌려도 계속 가르쳐주겠다고 그래서 부전공을 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잘 믿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그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며느리도 너무나 좋대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놀란 게 또 우리나라가 나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실업수당이 나온대요.
야, 나 정말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옛날 저희가 직장에 있을 땐 그런 건 상상도 못했어요. 6개월 동안 나온대요. 뭐 많지는 않지만 6개월 동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또 얘는 체중이 세 자리 숫자였었어요. 세 자리 숫자. 너무 잘 됐다고 체중을 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보니까 82kg까지 내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실직을 당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걸 통해서 건강을 되찾는 길이 되면서 믿음도 다시 보면서 저는 아내가 너무 그 며느리가 너무 이뻐요. 그렇게 보는 게 너무 이뻐요. 그래서 그 며느리한테는 매번 그래요. 뭐 문자 와도 그냥 저는 그 하트를 세 개씩 막 찍어서 보내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기도할 때마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우리한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그리고 안으면 꼭 안아주고요. 그랬더니 요새 며느리가 저를 안으면 또 어떤 때는 뽀뽀까지 해줘 저한테. 네. 아, 전화 걸 때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러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서로 그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네. 그래서 며느리가 좀 평안한 모양이에요. 우리 집만 오면 잘 자요. 방에 들어가서. 원래 딸도 우리 집 오면 잘 자잖아요. 그러니까 잘 자요, 그냥 가서 방에 들어가서. 얼마나 이뻐요. 예전에 보면, 야, 며느리가 이 시댁에 와서 뭐 자빠져서 잠이나 자,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지만,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이쁜 거예요.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평강은요, 사실 이렇게 사소한 삶 가운데 나오더라고요. 제가 얼반에 있을 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이 그때 된장국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된장국을 가져가다가 이렇게 쭉 앉아서 먹는데 엎어뜨렸어요, 저한테. 그래서 여기부터 쫙 다니까 얼마나 미안해, 뜨거운 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쭉 있는데 먼저 그 어떤 분한테 이렇게 했는데 한 분한테 다 온팍 썼어요. 여러분들 만약 그런 일 당하면 어떠세요? 인상이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 그럴까요? 아, 그럼 그분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아, 괜찮아요. 여기 있는 자매한테 안 튀고 이왕 저한테 다 됐으니까 왜 이래 잘 됐네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영성이 목사 영성보다 훨씬 낫습니다. 실제 영성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근데 하나님은요, 꼭 복습할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서빙고 우리 뭐 모임이 있어서 가가지고 거기서 아침을 먹는데 거기도 된장국이 나왔어요. 거기 쭉 앉아서 이제 기도 모임인데 하는데 거기 담당한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다 어디 걸려갖고 보는데 저한테 다 본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도 안 튀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너무 미안하게 괜찮아요? 그랬어요. 어차피 이거 뭐 빨면 되는 건데 그래도 옆에 분한테 하나도 안 튀고 저한테 튄 게 너무나 잘 됐죠. 아, 목사님은 그래도 참 영성이 좋다. 딱 그런 사람한테 붙는 거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괜히 존경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참 재밌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제가 그런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전에 그런 상황을 봤기 때문에.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당하더라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화는요, 그렇게 막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뭐 퇴직당하고 뭐 그럴 때도 우리에게 쭉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매번 우리가 평화를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그런 거죠. 지금은 어렵더라도,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벼랑 끝에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걸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참 조건이 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건 놀라운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줘요.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우리를 짜증나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짜증날 거를 억지로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그 짜증나는 일도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는 항상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에 집착하기 쉬워요. 근데 문제를 빠져나와서 이렇게 본다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굉장히 적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영화,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 굉장히 문제가 많지만 여기서 10m만 올라가서 보고 20m, 30m
여러분들 어떤 아파트는 20층 아파트가 있죠. 20층 아파트에서 아래 내려다 보면요, 옷에 청국장이 묻은 거 안 묻은 거 안 보여요. 그러다 비행기 타고요, 미국이나 어디 일본 갈 때 땅을 보면요, 땅에 청국장 묻은 옷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그 묻었던 거 안 묻었던 거 별 문제가 없어요. 네. 우리가 큰 눈으로 볼 때 점점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랬던 사람들이 요셉이에요. 요셉, 다윗이에요. 엘리야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쫓아갈 때 주님께서 그런 축복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에 평안은 없어져요. 우리 애가 남보다 낮아야 하고요. 낮은다는 게 성적이 더 좋아야 하고 조금 더 나은 데 가야 하고 나도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걸 살아야 하고 나도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차를 사야 하는. 저희 그 회사 다닐 때도 그 양반은 KS마크예요. 근데 그 양반은 유난히도 남보다 자기가 나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도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조금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진짜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 부인은 믿음이 좋아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랐어요. 결국 이분은 나중에 우울증이 걸려요. 세상적으로 보면 저보다 10배 더 잘 살아요. 10배. 그런데 그분은 항상 가난해요. 왜 그래야 해요? 더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남보다 조금이라도 못하면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참 그 주님 안에 있으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저보고 그래요. 어떤 분이 신학대학 가니까, 제가 환갑대 신학대학 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동창이 그래요. 너 그럼 신학대학 지금 왜 가냐, 언제 목사 안수 받냐. 내가 아마 목사 안수 받을 때가 65쯤이면 받을 거야 그랬더니, 그때 은퇴하냐, 근데 왜 신학하냐. 세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 난 뒤에 목사 안수 받고 얼바인 온누리교회 갔어요. 부목사로 갔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모르는 게, 네가 온누리 저 얼바인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냐? 아니야. 부목사야. 그랬더니 그럼 왜 했냐요? 부목사면.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가운데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을 우리가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평강이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놀라운 뜻을 삶 가운데서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조금 조금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올라갈수록 힘들어요. 어저께인가 나 이재호 목사님하고 옆에 앉았었어요. 그 모임에 가서 제가 그랬어요. 그 우리 옆에 있는 장로한테 이재호 목사가 하나도 안 부럽다 그랬어요. 그 끝나자마자, 우리가 7시에 시작했는데 7시 끝나자마자 위에 모임에 또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아마 그날 말씀 한 대여섯 번 전했을지 몰라요. 여기저기서 내가 보기에 얼굴도 허옇고요, 입술도 말라있고. 제발 이재호 목사님을 별 수 있으면 여러분도 부르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거 외에는 부럽지 않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고요. 여성 예배 얼마나 좋아요. 사랑이 넘치는 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아까 찬양도 너무나 저는 참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강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매번 테스트를 받고요 나온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큐티 하시는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시댁만 생각한대요. 그리고 자기 집만 챙기지. 그러니까 자기 그 친정 쪽은 챙기는 법이 없대요. 자기가 챙기지 않으면 안 한대요. 아마 그런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잘 알아요. 왜 잘 알까요? 제가 그랬으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너무 얄미워가지고 자기도 똑같이 안 챙겼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 구약에서 살았대는 구약에. 특정한 부분에서. 근데 큐티를 하면서 자기가 바뀌어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정말 우리 마음에 별로 안 드는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제가 나쁜 애야? 그럼 제 죽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참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제자면 죽으라고 그랬어요. 네가 내 제자면 자기 일을 부인하고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죄가 잘못했는데요. 죄는 나도, 죄는 어차피 죽지 않으라니까. 용서할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잘못했으면 너 용서하지 마 그랬나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묵상하다가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아갖고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약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갔대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갖다 드렸더니 아닌 게 다를까 시큰둥하지도 않게 받으시고 고맙다는 말씀 하나도 없으시더래요. 하나도. 그런데 참 이상하더래요. 집에 돌아오면서 그런 시어머니가요 처음으로 가엽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참 불쌍하게 느껴지고요. 안 됐다 그렇게 생각되고 연민의 정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데요. 옛날 같으면 씩씩댔을 텐데 너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우리가 죽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더 이상 그 평강을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평강은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평안을 주는 사람들은요, 평강을 이렇게 주님께 받은 사람들은 참 재밌어요. 그 평안을 남에게 줘요. 남에게도 줘요. 저에게 제가 청국장을 엎었을 때, 된장국을 엎었을 때 했던 그 사람의 평안이 저를 통해서 남한테 또 갈 수 있듯이 여러분이 주님의 평안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은 평강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은 평강의 사도가 돼요. 평화의 사도가 돼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분열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어머니의 마음. 애들이 싸우면 다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들고 또 남편하고 여러분 애들하고 여러 개 힘든 사람이 있죠. 특히 남자애가 커지면은 큰 애하고 그 아버지하고 사이가 어때요? 일반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네. 왜냐하면 아버지는 큰 아들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 기대가 너무 커서 그걸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가운데서 중재해요? 막 그냥 아내가 나한테 막 하루는 소리 지르더라고 옛날에. 어떻게 둘이 똑같냐고. 누가하고 누가 똑같아요? 걔하고 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지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운데서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모르는 사이에요. 평화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평화의 사도가 되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안의 축복을 누리며 또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이요, 참 재밌어요. 우리가 뭐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하고 여러분도 어떤 때 아침에 일어나 보면 땀이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어떡할까 하고 불안해가지고. 그런데 놀랍게도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걸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은 떠나게 돼 있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요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두려움은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돼요. 주님께서 바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가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가세요. 지금은 절망적이지만 길이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할렐루야, 주님을 쫓아나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승리한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또 지금은 잘 안 되지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이루어 간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며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기다려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죠. 정말 삶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삶을 맡긴다는 게 쉽지는 않죠. 정말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지만 그걸 맡겨보기 시작하면요, 조그만 것부터 맡기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는 평안으로 나타나요. 평안으로 나타나면 뭐가 좋아지느냐?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과 애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러면 남편하고 관계가 점점 좋아져요. 애들하고 관계가 좋아져요. 혹시 어머니하고 관계가 나쁜 분이 계세요? 어머니하고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점점 주위와의 관계가 좋아지면 참 재밌어요. 예전에 짜증나던 것들이 짜증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가속화되는 거예요.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가속화돼서 점점 우리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 같은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동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손을 뿌리치는 사람은 우리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을 때는 우리는 주님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손을 놓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간다는 거죠. 화내고요, 미워하고, 남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나도 똑같이 하고, 그러는 너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는 화날 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이 나를 긁을 때 아프긴 아프죠. 여러분들 누가 긁으면 안 아픈가요? 남편이 한마디 또 한마디 하면은 기분은 안 좋지만 그것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깨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지 못한다는 거예요. 화살이 박히면 아프죠. 그런데 그 화살은 집에까지 안 가들이는 거예요.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녹여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요, 화살이 딱 쏴서 맞으면 딱 하고 박혀 있어요. 그래서 아프잖아요. 그럼 집에까지 다 박혀 있어요. 집에 가서 여러분은 어떡하시나요? 화살을 하나하나 뽑으면서 요거 김집사가 그랬지 그러고 다 이걸 다시 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교회에 올 때 그걸 다시 꽂고 오는 거예요. 다시 떨어지지 않게 꼭 박고 또 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날이 갈수록 화살이 많이 박혀요. 그래가지고 이쪽 심장 다 박히고요, 가슴에 화살이 꽉 차면은 교회를 떠나가요. 다른 교회 가요. 이 교회는 아닌가 봬요. 그러고 상처받고 또 떠나는 거죠. 딴 교회 가면요 또 화살 하나씩 꽂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화살 쏘는 사람은 찾지 않아도 계속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께서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근심 걱정은 없어집니다. 근심 걱정은 없어져요. 점점 도망가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구구절절 말씀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세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해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고 그러죠. 거꾸로 팀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겨쌈을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우겨쌈을 당하나요? 당하죠. 믿으면 우겨쌈을 니들 안 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하지만 쌓이지 않고요. 답답한 일이 생기나요? 생기죠. 생겨요. 답답한 일이 생기지만 낙심하지 않는다. 핍박을 받죠.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지금도 핍박 받나요? 받죠. 핍박, 예수 믿어서 핍박받는 사람 많죠. 집에서 핍박받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는 아주 가까운 사람도 핍박 많이 받았어요. 교회만 갔다 오면 너 때문에 접촉사고 났다고 막 핍박당하고요. 막 난리가 나고요. 삶 가운데 남자들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남자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대로 살면은요, 직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직장에서 온갖 하는 게 많은데, 적당히 하려는 게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당히지 않는 거. 뭐 애들 뭐 어디 가는데 뭐 적당히 뭐를 써서 안 했는데도 적당히 써주는 거 많잖아요. 그거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물건 살 때 현찰로 내면 9만 원이고요. 카드로 쓰면 10만 원 그럴 때 왜 그럴까요? 왜 9만 원일까요? 만 원씩 왜 깎아줄까요? 네, 그럴 때 믿는 사람이 저는 카드로 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옆에서 똑같은 걸 사야 하는데 9만 원 내고 그냥 사시겠어요? 카드로 10만 원 내시겠어요? 정직한 사람 옆에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해요. 네. 참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핍박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요. 받지만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모든 이런 문제들이 생길지 몰라도, 핍박당할지 몰라도, 우겨쌈을 당할지 몰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는 거예요. 요새 분열이 많이 일어나죠. 이럴 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한다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얼마 전에 모임에서 얘기를 했어요. 뭐 누가 옳다, 뭐 가서 도와주자, 뭐 별 얘기를 다 하길래 그랬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교회 분열이나 사회 분열은 나는 이유는 왜 나느냐? 왜 나느냐?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옳은 사람 끝까지 투쟁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오라? 아, 그럼 네가 죽어야지. 옳지 않은 애는 결코 죽지 않아. 잘못한 사람 보고 죽으라고 말씀 전혀 안 하셨어요. 로마 사람들 다 죽으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어차피 안 죽을 사람이니까. 누가 죽으라고 그랬어요? 네가 죽으라고 그랬어요. 만약 우리 교회에서 내가 죽는다면 교회 분열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저 사람이 진짜 잘못했는데요. 맞아, 주님은 놔두라고 그래. 걔는 어차피 안 죽으래야. 네가 내 제자면은 네가 죽어 그래. 저는 오늘의 교회에도 이런 목사님을 가끔 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가 죽는 목사님. 정말 딴 사람이 잘못했는데 자기가 손해보는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이 나라에는 정말 평강이 임합니다. 평화가 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인기가 있을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다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어쩐지 공격을 많이 당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네가 내 제자면 네가 죽어라. 바보 같은 삶을 살아라. 바보가 되라. 저는 얼마나 이 표어가 좋은지 몰라요. 바보같이 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뭘 주세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은요, 전염성이 강해요. 주위를 바꿔요.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그런 모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평안이 임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은요, 주님께서 고통받으면서도 누렸던 그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평안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그 평안을 받은 우리들은요, 예수님같이 그 평안을 주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사도가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평화의 사도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납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나오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정말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을 보면서.
또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 찢어진 이 땅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